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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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무당이 있던 집안을 예를 들면은 보통 그 집안은 이제 들고 살았던 집안이라든지 어떤 이 가문이 좀 있는 집안? 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비셨던 분들이 있으면 뭐 저 같은 무당 분들이 계셨던 데나 아니면은 좀 많이 비르셨던 할머니들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집안 내려고 그대로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을 드려볼 게 부모가 이제 신가물이면 아이들도 신가물이다. 이거는 부모가 신가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가 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가 거부를 해 계속. 그러면 시형님들이나 신이 이제 올라가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데 앉을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이게 신가물이라 자꾸 무당이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떤 이 기준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신의 가물은 그야말로 진짜 신이 계셔서 거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조상의 가물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높낮이가 있는데 조상의 가물이라고 치면은 그냥 잘 대접해드리고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진짜 신이 계시면 내 자손 불려주러 왔다. 그럼 이거는 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기가 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다 신기가 있겠지만 아 예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유전이 되나요? 네 그런 것도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 내 사주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상을 잘 타는 사람 이런 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높냐 낮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요. 무당이 되진 않아도 돼요. 근데 가물은 좀 세. 조상의 가물 이런 분들은 평생 빌고 가야 돼요. 근데 또 이분들이 뭐 어떤 우리 같은 무속 행위로 인해서 이런 거를 좀 잘 대접을 해드리면은 잘 풀려요. 조상의 가물도 잘 살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꿈자리도 다 나고 되는 것도 없고 뭐가 될 듯 말 듯 안 돼. 돈도 안 모여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빌고 가셔야 돼요. 좀 불쌍해요 제가 봤을 때는. 빌고 가는 거를 또 제대로 자손들도 계속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잘 모시고 가면 돼요. 어느 정도 닦아 놓으면은 자손전으로 그렇게 심한 폭발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사주에 이제 사주를 열어보면 신가물이 있는 자식들이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거기에 그대로 자식들한테 유전되지는 않는다. 네, 뭐 가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물의 높낮이예요. 이거를 얼만큼 타느냐지.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점집을 와요. 근데 너무 이쪽에 빠진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안 닦이신 분들이 더 들러붙어요. 더 잘 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은 내림이 맞죠. 안 해도 되는 분들인데 자꾸 그 상황을 본인이 만들게 돼요. 예, 이런 분들은 그래서 꼭 초를 킨다든지 어디 가서 빌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윤선당입니다. 네. 그 우리 질문이 선생님 신가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신가물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신가물 어떻게 유전이 될까? 암같이 유전이 됩니다. 100%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신가물인 기질이 있는 분들은 권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좀 기피하니까 이런 분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신내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드려요, 점차 볼 때. 그러면 다 이렇게 선대 조상들이 이렇게 불리던 게 전계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80%가 저희 같은 사주일 경우가 있죠. 제대로 좀 끊을 수는 없나, 그게? 신가물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일러주시는, 신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풀고 가면은 괜찮아요. 공덕 보고 손님들한테
잔잔하게 저분은 정말 이렇게 불보살처럼 잘 불리고 잘 풀어준다는 건 괜찮아. 근데 사람들한테 착취를 하고 좋지 않게 하면은 내 대선 잘 불리고 끝나겠지만 그거는 또 업보로 남아. 그러면은 또 그 업을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2대 3대가 넘어가겠죠. 저는 그런 건 반대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대물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하고 풀어줬을 때는 깨끗이 잘 해주고 그 대회에서 끝나면은 보통은 그 다음 때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 신간물을 좀 장점을 살려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업으로 풀어서 할 수도 있는. 요즘은 좋잖아요. 타로로 봐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타로도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확률적으로 풀어드리는 거나 아니면 뭐 상담 심리사 뭐 그런 거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아, 심리사에서 뭐 그런 쪽도 관련돼 있더라고요. 보다 보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니까. 별의 가족이 뭐 사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게 되죠. 저희는 그 집에 숟가락까지 알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안에 대대로 이런 가물 기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많이 닦고 풀어주고 많이 매겨야 돼. 솔직히 너무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전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해더라도 조상 우대라도 깨끗이 잘해드리면은 그래도 조금 다음 자식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조금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아. 예. 네네.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제 한 명 정도만 딱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래요. 네 명 자형제 중에 딸 하나 있는데 다 잘 산다면 나는 왜 못 살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내 신랑도 되는 일이 없고 내 식구들도 되는 일이고 나는 왜 이래요? 그냥 그거는 이제 가족마다 약간씩은 이력이 다르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중에서도 받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그렇죠. 장사를 풀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르다. 다만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정도의 신가분은 아니고 일반인보다 많은 요 사이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모가 신가분이면 자식도 신가분인가? 그런 경향이 있죠. 내려오지요. 줄이.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내 부모자에서 조상의 업장도 풀어드리고 조상도 닦아드리고 빌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몰라서 혹은 뭐 알고도 뭐 그냥 내가 외면해서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자손이 훨씬 더 힘들게 어떤 그런 빌어가는 고력이 생기겠죠. 내 부모가 해야 되는 몫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자, 내 할머니 할아버지자에서 그런 기운이 많으면은 내려오면서 많지요. 네. 신가물이면 대체적으로 신가물일 확률이 훨씬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제자기를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기를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말문이 열린 분들은 가셔야 돼. 막 신을 청배를 해갖고 말문을 열려고 이렇게 애를 쓰기보다는 스스로 말문이 이미 다 열리고 느끼고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분들은 제자가 맞아요. 판단법이네요, 지금. 네. 그게 어느 날부터 본인이 그냥 살아오면서 막 자기가 얘기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막 남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이럴 때 보면 맞는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다 열려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신의 기운이, 예, 신과의 소통이 열려있는데 본인이 이제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분들은 제자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분들이시고 아니면은 뭐 꿈을 많이 꾼다, 뭐 느낌이 좀 이렇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가물이 많다. 근데 그 거기서도 우리가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함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상 가물만 있는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집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제자가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빌고 살았던 분들, 재를 지내고 사당을 모셔오고 이런 공주를 많이 빌었던 분들이 자손들한테 줄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도. 왜냐면은 이 자손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명이 짧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힘들게 가야 될 운명인데 조상에서다가 조상의 업보를 닦아주고 이러면은 조상에서다가 네가 힘든 거를 막아주고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쪽으로만 쏠려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함께 우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나 역시도 그 이제 신의 감을 조상의 감을 그분 역시도 조상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고 조상님들도 그 자손이 필요한 거고 같이 필요한 거지 오로지 뭐 조상님들이 그 자손만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네, 살리기 위해서 조상을 닦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신감을 집안. 네. 예를 들어 부모가 신가물이고 네. 자식도 신가물이 확률이 높으니까 신가물의 가정 하에 네. 신가물 집안의 특징은 뭔가요, 선생님? 일단은 좀 집안이 시끄러워요. 누가 갑자기 어느 날 빵 사고가 나갖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 누가 또 아프면은 또 아까는 고요한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시끄러워. 네, 뭔가 자꾸 집안에 우환이 있죠. 그리고 자손들이 뭔가 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꾸만 가다가다 막히고 일단 환란, 우한, 병고 뭐 이런 것들 힘든 기운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삐리끼리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자 뭐가 또 있냐면 우리가 또 이렇게 조상에서도 이렇게 또 맺어주는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도 빌고 살라는 사주고 우리 여자분도 빌고 살라는 사주면은 조상에서도 이렇게 맺어줍니다. 함께 빌면서 조상의 덕도 받고 살고 본인이 힘든 기운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살으라고 그렇게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신의 감을 조상의 감을 자손들이 주변에 친구나 뭐 남자친구가 됐든 그냥 친구가 됐든 주변을 보면은 가물이 많아요. 그렇게 또 만납니다. 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만났다 생각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예. 이렇게 이제 예, 또 맺어지는 또 알 수 없는 기운에서 네. 또 예, 우리가 뭐 보통 조상에서 맺어주기도 하고 보통 나를 돕고자 하는 조상에서다가 맺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알면 알수록 재밌네요. 재밌어요. 힘든 거고 힘들고 뭐 고달픈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혜택이 또 혜택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상을 닦아 가려면은 어쨌든 금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전을 100이란 돈을 썼어. 그러면 조상에서는 고마우니까 또 100에 곱하기 뭐 열을 줄 수도 있고 5를 줄 수도 있고 그게 꼭 돈이 아니라 뭐 가족적으로 건강이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됐든 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되는 문서를 잡게 하든 분명히 혜택을 주십니다.